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적응형 프레임의 시공속성의 핸드캐논인 심판의 PV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심판 핸드캐논은 누구나 할수 있는 예언 던전, 아무것도 안 사도 할수 있는 예언 던전에서 마지막 보스를 클리어하면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얻었다면 그 보너스 상자 있죠? 주간에 두 개만, 캐릭터별로 주간에 두 개만 얻을 수 있는 보너스 상자에서도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로테이션 던전에 지정되면은 로테이션 던전이 예언인 주에서 계속 마지막 보스만 클리어해도 파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밍하시려면 마지막 보스를 열심히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 무기의 특징점은 일단은 예전에 그 심판에서 아쉬운 점이 약간 좀 해소가 됐고요. 해소가 됐고, 그리고 PVE에서 많이 강화된 느낌을 보여줍니다. 자, PVP에서도 매우 괜찮은 핸드캐논이지만, 일단은 그 능력치를 다른 핸드캐논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이게 좋은지 말해야 될것 같아요. 특성 자체는 매우 좋아. PVE에서. 아니, PVP에서. 특성 자체는 매우 좋은데, 이게 다른 핸드캐논하고 스탯을 비교해서 좋은 핸드캐논도 있잖아요. 많이 쓰는 것들. 그런 거를 비교해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 자체만으로는 PVE에서는 어차피 스탯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PVE에서는 무조건 괜찮고, PVP에서는 아무래도 스탯을 좀 보시라. 스탯마저도 좋으면 이건 좋은 총입니다. 특성은 너무 괜찮게 나왔고, 근데 그게 아니면 좀 애매하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PVE 추천 특성부터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시공 속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공에 관련된 특성이 진짜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천을 하느냐면은, 자, 총열은 여기 조준경, 얘는 조준경이죠. 예, 희한한 게 조준경인데, 여기서 제일 많이 사거리를 올려주는 거는 슈어샷입니다. 슈어샷. 슈어샷은 제일 좋긴 한데 안정성이랑 조작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 조작이랑 안정성 10 빠져도 30이거든. 그게 그렇게까지 핸드캐논에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알겠지만은 완전 바닥이 아니면은 그게 그렇게까지 와닿진 않아. 근데 약간 좀 애매하면 크로스파이어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사거리를 좀덜 올려줘도 고를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PVE에서도 조작성이나 안정성을 중요시한다면 여기 있는 거 다른 거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크파 아니면 슈어샷을 무조건 가는 편이에요. PVE에서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밀 조준탄약 괜찮고 부가탄창 괜찮고 여기도 쓰지 말아야 할거세 개. 연장, 안정, 합금입니다. 이렇게 세 개입니다. 세 개는 아무래도 애매합니다. 뭐 탄창이 이렇게 한 발, 두 발, 이렇게 세발 하는데 아무래도 재장전을 좀 챙겨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적응형은 좀 높습니다. 얘가 좀 낮은 편인 것 같은 40 후반까지 가는 핸드캐논도 있어요. 예, 뭐, 완전 낮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술탄창이나, 부가탄창 가도 되고, 나팔탄창 가도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전술탄창 아니면 정밀조준탄약 정도로 갈것 같아요. 나팔은 약간 좀 배제해놓고. 그 정도로 갈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내가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하나를 고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세 번째 묘비가 있습니다. 요게 있으면서 이게 있음으로써 중요한 점은 뭐냐면 묘비로 수정을 만들어내면서도 데미지를 올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폭발탄, 시한탄두로 빵빵 터트릴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데미지 증가가 아드레날린 중독자, 다중처치 탄창이랑 시한탄두 정도, 그러니까 시한탄두도 좀 있긴 한데 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치명적 무기는 아무래도 뭐 고난이도에서 노란 몹을 썬다거나 그럴 때나 중요하지, 그 주무기 쪽에서는 안 고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골라서 쓰시는 분들 상관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좋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에, 네 번째 주로 붙는 특성들이 붙으면 무조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폭파 전문가는 이거 특성 바뀌기 전부터 있었어요. 내가 이걸, 아,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없어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도 남았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이게. 이게 PVE에서 가장 좋은 이유는 세 번째 폭파 전문가가 붙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묘비도 붙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럴 때는 그냥 고를 게이두 개밖에 없어. 다른 거를,
고려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폭파 전문가랑 묘비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 그런데 나는 일반적인 핸드캐논처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묘비랑 폭파 전문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광희작용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좀 웃긴 것 같긴 한데 광희작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 재장전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 증폭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재장만점만 늘려주거든. 근데 이거는 헤드를 맞출 필요가 없는 그런 편리함이 있어요. 편의성에선 그냥 최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여러분들이 폭파 전문가나 묘비나 광희작용을 쓸 때 좋은 것들 아드레날린 중독자, 다중처지 탄창, 그 다음에 폭파 아시안탄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일 시너지가 좋은 거는 폭파 전문가의 아드레날린 중독자예요. 그 다음에 다중처치 탄창의 광희작용 요렇게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어찌됐든 요건 재장전을 늘려주기 때문에 재장전이 빠르면 이게 훨씬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묘비는 어차피 묘비랑 쓸 거면 특이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드레날린 중독자 아니면은 시안탄도 두 개를 주면 돼요. 이것도 약간 하나만 딱 집기 좀 어렵습니다. 폭파 전문가 광희작용 묘비 세 개 중에 한 개가 붙어 있으면 아드레날린 중독자나 다중처치나 시안탄두 어떤 걸 붙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시너지가 좋은 건 폭파 전문가의 아드레날린 중독자, 그 다음에 광희작용의 다중처치 탄창, 묘비의 아드레날린 중독자 요 정도가 가장 시너지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안탄두는 어디에 넣던 괜찮습니다. 요거에 넣어도 되고 여기에 넣어도 되고 여기에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올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피부에서는 약간 늦게 터지는 게 별로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거든. 그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리면은 여기 그 조준경은 크로스파이어 아니면 슈어샷 근데 난 조작성이나 안정성 떨어지는 게 좀 애매하면은 여기 위에 중에 괜찮은 거를 고르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조준경은 잘 봐야 돼. 극과 극이에요. 여기 조준지원 다 올라갑니다. 조작성, 안정성 이렇게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조작성, 안정성 조금씩 떨어지죠? 떨어지지? 여기는 거의 다 오르죠? 여기부터 이제 이렇게 바뀌고 갑자기 반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뭐 여기는 사거리가 마이너스가 없지만은 그지? 사거리를 올릴 거면 딴 걸 포기해라. 근데 사거리를 포기하면 다른 걸 챙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저는 크로스파이어 아니면 슈어샷이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요거 세 개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저는 정밀 아니면 전술을 갈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연장, 안정하고 요거 다 쓰지 마세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폭파 전문가, 광희작용, 묘비 쓰면 되고 아드레날린 중독자, 다중처치 단창, 시안탄도 쓰면 됩니다. 가장 궁합이 좋은 거는 폭파의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광희의 다중처치 탄창, 그 다음에 묘비의 아드레날린 중독자 정도고 그 다음에 시안탄두는 어디에다 붙여도 상당히 잘 어울린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파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걸작은 재장전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재장전 세 번째 특성에 다른 걸 넣으면은 광희작용 아닌 다른 걸 넣으면은 확실히 좀 딸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재장전이. 그래서 재장전은 어찌됐든, 뭐, 50이라도 60이라도 올리는 게 좋습니다. 뭐, 당연히 8에 장전기 써야 되고요. 자, PVP 쪽 가겠습니다. PVP 쪽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왜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슈어샤드로스로 가게 되면은, 10이 빠진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조작성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면은 조작성은 또 안 챙길 수도 없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이제 사거리를 생기실 거면 이렇게 두 개 찍으시고 아닐 거라면은 그냥 요 총열만 요 조작성 가는 패스트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열 그냥 요거 포기해도 사거리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정밀조준타가 딱 찍고 그 다음에 요거 찍으면 74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제 조준했을 때 사거리가 33은 넘을 것 같아요. 그지? 지금 32.64니까 33은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74잖아. 자, 여기서 슬라이드 사격을 하면은 슬라이딩 하면은 20의 그 사거리가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를 게 초탄 사격 있죠? 요것도 이제 맵, 이게 메돌르드라. 정확도가 사거리가 증가합니다. 뭐 사거리가 안 나와 있네. 아무튼 사거리 증가하니까 요거까지 하면은
첫발 사격을 아주 세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좀 딸리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그 포텐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발이 진짜 잘 맞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발도 확실히 잘 맞출 수 있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이니까, 그쵸? 사실이니까, 요렇게만 찍으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난 진짜 조작성 빠지는 거 너무 싫어. 조작성이나 안정성이 이 모양이야. 그러면 그냥 아예 뭐 이런 걸 가시거나 뭐 트루사이트 가시거나 패스트로 가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야. 슈어샷 찍든가 패스트를 찍든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여기는 똑같이 찍고 그냥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봐야 될 거 이동표적. 근데 이동표적 쓰시면은 아무래도 사거리가 좀 줄어들겠죠. 이거 거의 상시발동이니까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앙코르는 정밀 결정타를 기록해야 되니까 발동하는 거니까 슬라이드 사격에 비해서 약간 메리트가 좀 떨어집니다. 요거는 이게 좋긴 좋은데 요런 것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소리야. 그래서 저는 슬라이드 사격 아니면 이동 표적까지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애매한데 데미지가 특성으로는 다중처치 탄창도 좋습니다. 그냥 한 명 잡고 재정전 하면 17% 재미 증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3탭이 뭐 2탭으로 줄어든다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됐건 삑사리가 나던 데미지 증가는 있는 게 좋아요. 뭔 소린지 아시겠죠? 탭이 하나 줄어들지 않더라도 좋은 겁니다. 다드다 전투에서 좋은 거야. 다드다 전투에서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여기 폭풍의 눈 있죠? 예. 다이다이 깔 때 좋은 거, 1대1 할 때 폭풍이 있으면 확실히 잘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시한탄두는 폭발 탄약보다 약간 비추해요. 왜냐면 늦게 터지기 때문에 쓰다 보면 느껴져. 아니 뭐지?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또 써보면 재밌긴 합니다. 재밌긴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데미지 증가 특성 하려면 다중처치 탄창이나 아니면 뭐 아드레날린 중독자를 가시면 되고요. 유티 특성이면 초탄 사격 아니면 폭풍의 눈 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초탄 사격이 굳이 필요가 없다 하면은 폭풍의 눈이나 아니면 데미지 증가 특성 가시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살펴봤는데 저는 PVE에서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총기,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솔직히 다른 핸드캐논에 비해, 물리 쪽에 붙는 핸드캐논에 비해서 좀 애매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요 폭파 전문가 하나 붙는 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물리에서 저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 이게 물리고 여기 물리 특성들이 붙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나오는 대로 써도 그 시공이랑 시너지는 꽤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폭파 전문가로 수류탄을 자주 던지는 게 시공한테 얼마나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것만 다 포함해도 뭐 속성이 바뀐 게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PVP에서도 이 스탯이 뭐 좀 딸리더라도 어느 정도 입문용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스탯이 다른 총에 비해 딸리는지 안 딸리는지는 지금 비교를 바로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잘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붙는 특성 자체로는 PVP에서 괜찮아. 근데 PVP에서는 스탯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